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거면 소드 마스터. 여기선 또 처음 해보네. 아, 키 세팅 좋네. 야, 근데 알트키하고 너무 좀 멀다. 알트키가 딱 V키로 가면 최적화죠. 그죠? 사냥키 뭐냐 이거는? 아 이거구나. 보다는 F가 낫지. V키가 점프 V키가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CIU? 야, 폭스 레벨 장난 아니겠는데? 몇이야? 540밖에 안 되는 거네. 여러 레비. 어서오세요. 뭐야? 아이템이 안 보여줘. 아, 쿠아티. 보자, 보자. 뭐야? 어허, 포스발로 사냥하는구만. 뭐 이거 마라벨 아니야, 무기? 이야, 마라벨. 32초. 4카 5F솔. 아, 어정쩡한 추업의 세트곤. 포스팔로 사냥하는구나. 보공, 보공. 야, 이거는 뭐. 뭐가 높은 거야? 볼수 있나? 탈출해. 왜 이렇게 높냐? 뭔가 전체적으로 되게 높네. 작, 주은작. 야, 일단 뭐 기본적인 사냥은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거는 에픽 자리 하나 만들어. 사냥용 하나 만들자. 에픽 자리에 09퍼라든지 하나 만들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기본 밸런스가 잡혔으니까는. 다음부터는 직작을 못 하잖아, 그지? 방법은 두 개예요. 추업 괜찮은 거에 하나씩 만들어서 자기가 쌓아 올린다. 대신에 빨리 낄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또, 돼 있는 거 사면 오래 걸리고요. 선택을 해야지. 일단은 무기를 먼저 바꿔. 열심히 돈을 모았어. 보조를 바꿨다. 내비도. 방무 보공이요. 273%에 방무 91%. 무기, 보조. 나머지는 새로 사야겠죠. 첫 번째 방법, 추업 좋은 거에 AD 두줄 이상을 해서 만든다. 장점, 빨리 낄수 있다. 단점, 큐브 할때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다 움직여야 돼. 메커드 추업도 문제고, 36밖에 안 되네, 어떡해. 여태까지 했으면은 메커 되게 많지 않았어요. 1.5줄. 메커가 아직도 안 나왔다고?
어쩔 수 없어요. 다음은 선택지가 없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무기하고 보조 먼저 바꾼 다음에 나머지는 다 움직여야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돈 모아야지. 캐시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무기를 S를 가고 3컵 S. 그 선택해야죠. 4컵 OF를 유지할 거면은 파프로 가는 거고, 3컵 OF 할 거면 엑솔로 가는 거고. 아, 그분도 4컵 OF 했죠. 아케인 추천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엑솔 가면은 모자 파프 가면 되니까. 뭐라는 게요? 맞죠. 선택은 본인이 해야죠. 무기 보조 바꾸고 어떤 거냐에 따라 앱솔을 모자로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방어구는 바로 사든지 아니면은 추억되어 있는 걸 해서 자기가 올리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본 세트가 구성되어 있으니까는 제일 안 좋은 걸 올리는 게 제일 많이 올라가긴 하죠. 기본 상식적으로. 오케이, 마무리. 나이스. 굿. 감사합니다.